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펙터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펙터를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운드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운드가 정말 좋아도 디자인이 별로라면 분명히 사용하면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최근 많은 이펙터 브랜드에서 동일한 기판을 가진 이펙터의 케이스 컬러를 변경하거나 노브를 포함한 디자인을 변경하며 유니크한 디자인의 페달을 생산하고 한정판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앞서 설명드린 연주자들의 아쉬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매우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리뷰어가 뽑은 역대급 디자인 베스트 3가 바로 그것입니다. 촬영 전 저와 은총씨가 버즈비 이펙터 매장을 방문하여 서로 생각하는 최고의 디자인을 가진 이펙터를 골라왔습니다. 압도적인 사운드와 함께 소유하고 싶은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이펙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6대의 이펙터를 선정을 했고요. 이쪽이 제가 선택한 거, 이쪽이 네. 은총 씨가 선택한 거. 보면은 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많이 골랐어요. 서로 많이 고르고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분리를 하고 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3대씩 출연했는데 이 디자인 성향도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은총 씨가 보면 이렇게 파스텔 톤 네. 화려하고 네. 귀엽고 앙증맞고 스타일 이펙터들을 골라왔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클래식하고 기계적이고 네. 약간 스팀펑크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네. 이펙터들로 제가 골라왔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JHS에서 네, 폴그버트 시그네처죠. 폴그버트 시그네처 드라이브, 그리고 벤슨 네. 핑크색으로 해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즈 네. 그리고 듀얼리스트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라즈마 네. 코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화 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관을 카메라를 옮겨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운드는 제가 이전에 보내드렸던 영상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운드를, 특징적인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터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은총씨가 네. 선택하신 이펙터 먼저. 그러니까 조화롭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순서대로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드에 올라가 있어도 되게 이쁠 것 같고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네. 이런 이 브랜드 로고 지금 폰트도 보시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폰트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뭐 제가 뭐 이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그 색감, 색을 잘 뽑아내는 거. 노브들은 사실 이게 뭐 흔한 노브들이에요.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색감이랑 폰트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보고 일단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 이 시계즈. 네. 시계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양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컬러를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본다 이펙트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바다, 이 지금 이 해변가에 있을 법한 맞습니다, 컬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 뭐 저기 주스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비치에서 보일 만한 네. 그런 컬러고, 이 벤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색깔 놀이를 많이 하죠. 색깔 놀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컬러를 만들어냈다는 것들. 근데 정말 이 핑크색은 언제부터 남자의 색이 핑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자 여기서 이 JHS 이제 폴그버트 시그네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저는 실제로 제가 신발 조던을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이게 뭐 조던이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네. 영어로 적혀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조던이죠. 네. 이런 뭔가 그런 심볼들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JHS가 그리고 네. 이 지금 나프네블루 컬러가 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JHS도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폰트. 그쵸, 이게 되게 심플하지만 이 폰트를 되게 잘 썼어요. 네. 물론 이 지금 벤슨과 이 본다이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모던한 느낌. 예, 모던한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이 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던과 레트로가 이 감정들이 잘 잡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요거는 이렇고요. 그렇습니다.
제 거. 네. 보여드리시면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은총 씨랑. 그렇죠. 물론 저도 베스트로 은총 씨가 고른 것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조금 이게 안 겹치기 위해서 제가 좀 피해서 고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검은색, 그죠? 이펙터들을 좀 저는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 있는 그래픽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노브 디자인들. 그렇죠.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 멋진 디자인의 이펙터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보드 위에다가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저는 약간 병적으로 좀 색깔을 통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게 제가 이 LPDA 68 디럭스. 네. 그 친구만 이제 컬러풀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대부분 다 모노톤으로 통일을 해서 무채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뭔가 공학실에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저기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이 뭔가 만져볼 듯한 그런 렉에 있을 법한 노브들. 그러니까 은총 씨가 고른 게 약간 이런 뭐랄까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이라면 제 거는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진짜 이게 기계 같은 이펙터. 그렇죠. 둘로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의 듀얼리스트라든지 그런 분화의 이런 디테일함. 그죠. 이런 디테일함들이 살아 있고 요 플라즈마 코일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이게 전원 연결해야 되잖아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사운드야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이 사운드를 넣어드릴 테니까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이런 이펙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간극이 크긴 하네요. 다르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자, 위에는 매트릭스고 밑에는 해안 구조대네요.
매트릭스와 해안 구조대의 그런 갭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드를 짜도 멋있겠네요. 근데 이쁘긴 하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드라이브 계열이 다섯 개,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모든 이펙터를 만나 보셨고요. 은총 씨도 좀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디자인에. 아, 그럼요. 그래서 이펙터를 고를 때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생긴 이펙터를 살 때 망설이시나요? 그럼요. 사실 그게 저는 이 리뷰어로서 이 말이 좀 웃기지만 네네. 디자인도 사운드에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기타가 이펙터를 떠나서 기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기타가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외관 아니면 그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그 그쵸? 로고 플레이가 예를 들면 자신은 결국에는 팬더를 갖고 싶었던 사람인데 뭐 팬더 소리보다 더 뭐 팬더다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브랜드가 있어. 네. 근데 인지도가 떨어져.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그 소리가 실제로 팬더 소리보다 좋아도 나중에 팬더를 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펙터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이펙터가 자신이 봤을 때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방출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게 취미로 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서도 더 많은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어느 정도 짬이 되면 더 이상 뭐 디자인까지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밥으로 먹고 사는 일이 되면은 디자인보다는 진짜 소리가 중요하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걸러지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이왕이면 이쁜 걸 또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펙터 회사의 그 디자인들 중에서 제가 되게 좀 요즘 따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라인데 이거는 실제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중요한데 컬러 뽑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그쵸. 색을 뽑는 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색을 정했지만 이 색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발색하게끔 이렇게 페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든 그리고 이 표면의 질감부터 해서 이거가 뽑아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게 자동차 컬러도 그래서 중요한 맞습니다. 거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시계 뭐 신발 다 그렇죠. 똑같은 컬러인데도 이 발색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세 브랜드는 정말 너무 이뻐요. 특히나 맞습니다. 이 칭찬해 주실 싶으면 뭐 벤슨은 일단은 리미티드를 계속 내고 있지만 시계즈는 이게 그냥 양산형 그쵸. 컬러인데 그쵸. 이 컬러를 뽑았다는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약간 컬러풀하면서 아름다운 요즘 약간 레트로 감성도 맞는 이쪽으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운드로만 이펙터를 구입을 해서 보드를 짰는데 이 보면은 뭐 나머지 이펙터들은 조화롭게 어울리는데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뭔가 갑자기 이상한 네, 그런 잘 어우러지지 않는 물론 이제 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운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계속 보고 밟으면서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다른 대안으로 대체가 되면서 방출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운드도 만족스럽고 디자인이 만족스러운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능가하는 사운드의 이펙터로 대체가 되더라도 방출을 잘 안 해요.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뭐랄까 사운드는 마음에 들지만 더 괜찮은 사운드와 더 괜찮은 디자인의 이펙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은 방출이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다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 디자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재밌는 컨텐츠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은총 씨와 제가 세 대씩 선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재밌는 주제로도 이펙터 타임즈를 당분간 좀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그것도 재밌겠네요. 이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공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운드 생각하지 말고 이쁜 이펙터만 골라서 보드 짜보기. 보드 짜서. 예. 어, 그럼 소리가 어떨까? 어, 플레어스 가이드.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애들이 근데 기본 이상은 맞아요.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되려 요즘에는 디자인 쪽이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또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조심스럽게 어, 전달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